랭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차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아, 간밤에 뉴욕 증시 흐름 보고서, 우리 증시 이러다 또 좋은 거 아니야? 싶었는데, 요즘에 그렇게 보다가는 정말 큰코 났습니다. 아, 예상치 못하게 오늘 충격이 좀 있네요. 전일 강했던 2차 전지, 아침에만 해도 좀 괜찮나 싶더니 조금 빠지는 모습이고, 반도체는 확실하게 쉬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 분위기가 오늘 썩 좋지 않는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벌써 3월의 중후반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오늘은 또 눈 소식이 있는 지역들도 많이 있어서 날씨가 참 변동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변동성처럼 우리의 시장도 변동성이 엄청난 모습입니다. 아니, 이거 날짜만 봄이지 실제로 봄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이 또 튀어오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초전도체가 이거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맞아요. 게다가 거기 정치 테마주도 들썩이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들 이거 괜찮은 거야? 싶으시면 랭킹쇼에서 진단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고민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올려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상담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도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로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를 한번 바로 가볼게요. 아, 보니까 곰팔님께서 어떤 좀 강의를 하고 계셨던 건가요? 아, 일드컵 컨트롤. 요즘에 BOJ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 일본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그 얘기를 설명을 또 해주셨나 봐요. 자, 그리고 따상님께서는 제주 맥주 이 종목 진단 보내주셨고요. 제주 오늘 은행이 좀 잘 갔던 것 같은데 맥주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고식님, 곰팔님 함께 이야기 나누고 계셨고 종대님, 병옥님 인사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서 종목명에 대해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채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곰팔님께서 부끄럽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니에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있나요? 이런 다양한 얘기들 서로 나눠보는 거죠. 자, 그리고 최종태님께서는 러셀. 아니, 80% 비중을 갖고 있는 종목이 있네요. 러셀, 알겠습니다. 종목 진단 일단 여러 가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궁금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든 괜찮습니다. 게다가 매수 문의도 가능하니까요. 네.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남겨주시죠. 네, 좋습니다. 랄랄라님 오늘 얘기해 주시고 계시고 강병욱님 그리고 이종대님도 인사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나경님도 지금 올라가나 싶으면 내려가고 참 힘들다 이렇게 올려주시고 계세요. 정말 이거 시원하게 한 방향으로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어떻게 방향성을 예측해야 되는지 많이들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키워드 먼저 띄워드리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네. 잠깐만요. 갑자기 뜬금없이 부모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싶으실 때 말이죠. 네. 해설 좀 해주시죠. 오늘 제가 준비를 했잖아요. 네. 헌한설원 혹시 아시죠? 아니 뭐 국어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건 아닌가요? 그리고 어떤 분의 뭐로 유명하죠? 누구 그 따님 아니에요? 허균의 어머니로 유명하신 저희 여류시인 작가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아이고, 망신사 전국적으로 뻗치는 분인데. 그런데 헌한설원 그 정말 존경을 받는 위인이 세상을 떠나신 날이 또 3월 19일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날을 기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랭킹을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PD님께서 허준 시리즈 허허허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신데 그렇게 좀 재밌는 랭킹은 사실 아니고요. 네. 이게 2017년도에 좀 설문조사를 한 건데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 이렇게 부모에게 직접 여쭤보거든요. 아니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실 요즘에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저출산 시대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덕목들을 우리가 챙기고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위부터 5위까지 랭킹을 쫙 보니까 가장 먼저 뭐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저는 재영 정님의 허재 아들이요. 지금 무슨 말이죠? 아니 재영님 아 이거 집중이 안 되겠어요. 허재 아들이라뇨. 그래요. 자, 저는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인내심도 있고 관심과 사랑, 경제력, 자녀와의 소통, 바른 인성이 있을 텐데
아, 저는 자녀와의 소통이 아닐까요? 자녀와의 소통 생각보다 중요할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랭킹에서는 어떤 게 될지 좀 모르겠죠. 그런데 초레이님께서 저기 주식 실력이라고 올려주시고 계시거든요. 주식 실력이 좋아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주식 실력이 좋아야 경제력이 네. 좋아지고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아이를 잘 교육시킬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네. 아, 저는 일단 경제력은 절대 1순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도 아스날 최고님께서는 윤지 앵커 아주 더, 미모 경신했고, 저도 흐느해지고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아주 저희를 기분 좋게 해주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관심과 감사드릴게요. 사랑이네요, 저게 보이는. 네. 자, 고수가 대장님, 그렇죠. 네. 헌한 서른은 허균의 누나입니다. 허재의 아들, 자, 저희는 그럼 종목 진단을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부터 모셔볼게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예, 안녕하세요. 일단 간단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이건 그 1위를 맞춰주시기보다 전문가님의 예.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 인내심도 있고 관심과 사랑, 바른 인성, 경제력과 자녀와의 소통이 있거든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답은 관심과 사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현실적인 답은 경제력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상적인 답과 현실적인 답을 또 구분지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많은 학부모들께서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실 겁니다. 그쵸? 그 부모님들이 좋은 부모님 될 수 있게 수익을 경제를 높여줄 수 있는 종목 진단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을 찾으러 가볼게요. 바로 이 종목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네. 유튜브에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그분이네요. 따상님의 종목입니다. 제주 맥주로 가볼게요. 자, 제주 맥주 매수 가격을 보면요. 3,349원이고요. 아, 10% 비중입니다. 아니, 잠시만요. 현재 주가 이거 무슨 일이죠? 제주 맥주 이거 오늘 무슨 일이 있던 겁니까? 20% 가까이 폭락이에요. 와... 최근의 상승분을 다 반납했네요. 그러게요. 저렇게 좀 잘 가고 있다가 네. 한 번에 20%를 뺍니다. 아, 그런데 사실 지금 제주맥주와 같은 일이 제주맥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그렇죠. 이런 일들이 꽤 많습니다. 얼마 전에 뭐 에브리봇이라든지 해성TPC, 로봇주간대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자, 그런데 제주맥주 더 지금 안타까운 일은 매수 가격이 3,000원대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바로 좀 알아보죠. 잠깐만, 여름까지 가져가서 손실을 줄여서 정리하려는데 네. 아, 여름까지 보고 계시는군요. 오늘 이슈가 있어서 지금 당장 팔아야 되는지 여름까지 진짜 가져가는지 그렇습니다. 이 결정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아, 이거 진짜 어려운 종목이 첫 번째부터 나왔습니다. 매수 가격이 일단 3,300원으로 너무 높고요. 오늘 20% 급락입니다. 여름까지 가져가시려다가 와, 이거 오늘 팔아야 되나? 이거 지금 너무나 무서운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종목 자꾸 매매하시면 그 경제력 있는 부모가 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그전에도 뭐 종목 상담할 때 계속 드리는 얘기가 있는데 상장되기 1년 이전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제주맥주 역시 마찬가지 2021년도 5월 달에 상장했네요. 그리고 공모가가 3,200원 정도였어요. 근데 매수하신 가격을 보게 되면 대량 뭐 이때 아니면 이때예요. 뭐 두 군데 아니면 매수할 자리가 없었으니까. 자, 이거 상장되기 1년도 안 되고 그렇게 매수를 하신 겁니다. 더군다나 이 제주맥주 같은 경우는 특례 상장을 한 기업이죠. 수제 맥주를 만드는 기업인데 보통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이것도 주식시장에 없어져야 될 관행 중에 하나인데요. 공모 처음에 시킬 때는 다 뭐 이 증권신고서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우리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적자가 나지만 향후에 노력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올해는 어느 정도 매출 나오고 내년에는 뭐 어떻게 해서 흑자 전환하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엄청난 비율로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지금 지금 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십사 하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여기 저 기업 분석에 들어가서 여기 실적 나온 것들 있죠.
연간으로 보게 되면 2021년도에 상장했으니까 이때가 매출액이 288억이었죠. 상장되던 해. 자, 그때가 쭉 늘어나면서 가장 높았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보게 되면 실적이 줄어들죠. 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례상장하고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거 적자 나는 기업들 뭐 이런 것들 가끔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쪽은 내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치부를 하고 정도만 따라가시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에도 있었던 경제력 있는 부모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쪽에 적자 나는 쪽에서 계속 이렇게 매매를 하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자, 오늘은 그런 이슈 때문에 좀 급락하는 것 같습니다. 경영권을 매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경영권을 매수하는 주체가 뭐 이게 자금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의심스럽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제주맥주 같은 경우는 뭐 또 인수가 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주총을 보니까 주총 소집 결의를 했는데 자, 주총 날짜가 5월 8일이네요. 아, 그러면 이 주총을 왜 이렇게 늦게 하죠? 자, 이거 주총 날짜도 조금 좀 그런데 일단 뭐 요거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3월달에 주총하는데 요것도 조금 석연치가 않네요. 자, 요거 일단은 여기서 또 보니까 뭐 시비도 찍었고 전환사채도 찍은 게 있고요. 자, 이거 뭔가 석연찮아요. 뭔가 석연찮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 지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거 굳이 뭐 이렇게 불확실성 있는 거 계속 적자 나는 거 그리고 뭐 전환사채도 찍고 경영권 매각한다 그러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지러운 일이 되게 많습니다. 더군다나 계속해서 상장되고 난 다음에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 온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시청자님 많이 좀 힘드시더라도요. 좋은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잃은 돈이 결코 뭐 돈을 잃은 건 잃은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배우고 깨우치고 다음에 그런 실수를 안 한다라면 지금 잃은 돈이 그게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조금 석연찮은 지금 방금 뭐 이렇게 얼핏 보니까 석연찮은 그런 면들이 좀 있어요. 좀 있으니까 일단 제주맥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금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을 벌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돈을 까먹으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어떤 기업인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공모한 처음에 상장했을 때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 됐는데 그동안 계속 까먹고 그러면서 주주들한테 손 벌리고 증자하고 손 벌리고 또 증자하고 또 까먹고 이러면서 연명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일단 적자가 이렇게 크게 좀 발생되고 매출액도 줄어들고 있는 이 제주맥주라는 기업을 굳이 더 들고 있을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제주맥주는 정리하시고요. 다른 종목에서 좀 여기서 깊은 교훈을 좀 얻으시고 다른 종목에서 복구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제주맥주 매도 의견 보태주셨습니다. 아, 지금 손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네. 아마 따사님의 기분은 심정은 처참한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럴 때 잘라낼 때 잘 잘라내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나중에 투자하실 때는 또 이런 습관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제주맥주 조금 전에 살펴봤더니 확실히 쉽지 않은 날이네요. 뭐 전환사채에다가 유상증자 결정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흘러내리는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제주맥주가 저는 홍대에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한참 이벤트 할 때 처음 접해봤었던 맥주였는데 홍대피플이에요? 네, 홍대피플이에요. 그래? 그래가지고 이걸 먹으면서 이 맥주 되게 맛있다 싶었는데 처음으로 수제맥주 중에서 상장하면서 기대가 많이 모였던 종목이었잖아요. 정말 아쉽습니다. 그쵸? 이렇게 주가가 하염없이 흘러내리다가 잠깐 오르나 싶더니 또 내려가는 모습. 맞습니다. 그걸 따사님 좀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유튜브로 다시 또 가볼까요? 네. 아스날 최고님께서 폴 그만 좀 빠져라 하면서 윤재코 이름 재리쁘대요. 아유, 정말. 자, 그리고 야호님께서 윤재코 자세 보고 허리 펴기 1일차.
어, 맞아요. 자세가 진짜 고르거든요. 그쵸. 아니, 지금 스튜디오에 방송하기 직전에 혼자 대기할 때도 되게 다리 꼬고 있는데도 허리가 이렇게 펴고 있어요. 정말 자세 보고 저도 감탄할 정도인데 이걸 여러분도 눈치채셨군요. 감탄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이건 놀리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네. 제가 언제까지 놀리기만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네. 여러분 종목 진단 계속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보내주시길 바라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좀 고민이 깊으실 것 같은 종목을 한 종목 채택을 해봤는데요. 유튜브에서 이종성님의 종목을 채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하이텍이고요. 11,950원에 평단가 갖고 계시고 비중은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보내주셨는데 이 가격이면 꽤 된 거 아니에요, 지금? 11,000원대면 작년 하반기 정도에 좀 올랐다가 쭉 빠지기 시작할 때 맞아요. 주가거든요. 언제 들어가셨을지 좀 모르겠는데 답답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한번 저희가 진단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일단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좀 참으면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뭐 성장주들 이런 쪽들 막 이렇게 잘 가고 실적 안 나와도 잘 가고 그런 종목들이 있죠. 이유가 뭘까요? 미래에 벌 것 같다라는 거예요. 미래. 결국은 미래든 뭐 벌어야 된다라는 얘기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근데 지금 뭐 자동차 부품 업종들 같은 경우는 미래에 더 많이 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래도 지금 뭐 현재 저 실적하고 미래는 뭐 저런 것들 로봇이나 뭐 이런 쪽들한테 맡기고요. 이 저 성우 하이텍 같은 종목들 요거는 범퍼나 뭐 그런 것들 만드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 나오는 부분들 이 부분이 현재 주가에 비해서 싸냐 비싸냐 이런 걸 따져보는 게 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우리 저 자동차 부품주들은 조금 움직이는 그런 때가 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자동차 주식들 지금 많이 갔잖아요. 뭐 오늘 급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 전에 자동차 주식들이 먼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그 낙수 효과로 나중에 좀 뒤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이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인 것도 없죠. 그리고 작년에 진짜 야 실적 보면요. 작년에 영업이익 기준 한 2,500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는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7,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유보율이 지금 2,800% 정도 나오죠. 3분 이때 기준으로. 자, 그러면 자본금이 400억이니까 8,000억에다가 38에 24. 저 회사에 저 사내 일을 유보해 놓은 그 금액이 1조가 넘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주가 자체는 당연히 지금 굉장히 싼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게 그래서 주당 순자산이 한 14,500원 정도가 됩니다. 뭐 되게 많이 저 PBR 주식이다. 요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요. 상당히 좀 싼 종목이다라고 그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최근 들어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진 않은데요. 저는 지금 이제 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이니까 한 20일 좀 더 남았네요. 자, 이거 전해 이 선거하기 전에도 어떤 그런 뭐 확답이야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요. 전에도 금융감독 원장님께서 뭐 강제성을 띌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슬쩍 하면서 좋은 그런 움직임을 보였기도 했는데요. 그런 부분 정도는 한 번 정도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이 한번 나온다라면 좀 탄력 있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하면 이 종목은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 맞아요.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기술적인 부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야, 이때 정말 좋았었네요. 그랬다가 작년 10월 달에 이때 장이 되게 어려울 때죠. 자, 이때 바닥을 찍고 지금 그나마 저점하고 고점을 지금 조금씩 이렇게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 여기가 저점이었으니까 조금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단식으로 조금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위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또 한 며칠 동안 이렇게 빠진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또 전자청 근처까지 좀 거의 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62평선 근처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정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이 자동차 주식들 움직인 걸 보면 이 성화이텍 같은 종목들도 좀 더 뭐 움직일 자리는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근처 그쪽이 전고점이 있어서 거기가 좀 저항선이 될 수 있겠네요. 자, 하지만 시장이 아주 그렇게 완전한 악장으로 가지 않는다라면 실적 부분들을 본다라면 요거는 뭐 한번 뚫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요걸 뚫고 나면 그다음에는 한 12,000원 정도 선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매물들, 이런 매물들을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소화를 안 시키고 뭐 그냥 다이렉트로 가긴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자,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죠. 여기서도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 매물을 소화를 하려면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좀 느긋하게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시간을 좀 투자를 하신다라면 12,000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자, 아, 11,950원에 매수하셨네요. 그러면 겨우 손해 안 보는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본전 근처 정도에 오면 뭐 그때 한번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화이텍에 대해서 진단 도와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종목들과 함께 주가가 다시 한번 튀어 오를 수 있을 만한 여력은 충분히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수익보다는 본전 부근에서 나오시는 것을 권해주셨으니까요. 이러한 상담 내용까지 꼼꼼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튜브 잠깐 좀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많은 이야기들 오고 가고 있습니다. 윤기숙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이종석님 진단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남겨주셨고 그리고 오늘 갑자기 또 구독님께서 천천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옥천왕자 인천공주 안녕하세요. 네. 그러고 보니까 천자가 대한민국에 정말 많네요. 그러게요. 네. 구천, 제천. 지금 다 나왔어요. 지금 동두천까지 나왔어요. 심지어.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이쯤에서 네. 오늘 레키쇼 주제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자, 5위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종목이 뭘까요?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5위부터 띄워주시죠. 어떤 걸까요? 자, 5위는 관심과 사랑 5위입니다. 8.1%. 저는 사실 이 관심과 사랑, 아까 제가 그 소통 얘기했잖아요. 그쵸? 소통 못지않게 5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까 이게... 전문가님께서 현실적으로는 다르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한 것도 또 그렇죠. 관심과 사랑이었죠. 이게 사실 그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마구마구 쏟아줘야 그쵸. 아이들이 사실 정말 그 믿음을 얻고 맞아요. 사랑을 얻고 잘 자랄 수 있거든요. 이게 사실 오냐 자식 키우는 그 개념이랑 다른 겁니다. 네. 자, 5위 어쨌든 학부모들의 부모님들의 의견은 저렇게 나와 있네요. 관심과 사랑이 5위였습니다. 더 나머지 4개가 더 중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내심도 부모가 되려면 정말 생각보다 꽤 그럴 높은 것 같아요.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긴 하네요. 자, 인내심이 몇 위일까 이게 사실 네. 지금 가장 궁금한데 자 여러분 의견 한번 들어보겠고요. 귀숙님 저랑 의견이 똑같으시네요. 귀숙님도 1위는 자녀와 소통이겠지요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초레이님 이런 의견도 일견 이해가 됩니다. 너무 관심과 사랑이 지독하면 이것도 스트레스가 될 수는 있겠죠. 부담스러울 수 있죠. 맞아요. 뭐든 항상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종목 진단 가볼게요. 네. 소통을 거부하면 안 되죠. 자,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 고민 정말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채팅창 빛내주시는 분이죠. 그쵸? 아스날 최고님의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게다가 아스날 최고님만 궁금한 종목이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를 볼게요. 자, 포스코 홀딩스 매수 가격이 이 아스날 최고님 높게 매수를 하셨군요. 55만 원입니다. 자, 30% 비중도 많으시니까 이거 왜 계속 떨어지나요? 네. 무섭습니다. 이런 무섭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55만 원 정도라면은 지난해 아마 10월 이전에 매수하셨을 것으로 그쵸. 보입니다. 주가가 꽤 높은 수준. 사실
아, 포스트홀딩스가 참 회복이 더뎌요. 네. 요즘에 움직이는 것만 봐도 상대적으로 오를 때도 덜 오르고 빠질 때도 좀 덜 빠지는 것 같은데 오늘은 2.5%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 이거 들고 있으면 승산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포스코홀딩스입니다. 55만원에 30% 무섭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뭐 계속 떨어지기만 한 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자리죠. 이쪽에 작년에 이때 2차전지 쪽이 너무 좀 과했었죠. 그럴 때 떨어진 게 지금은 뭐 그냥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그때 더군다나 올라가지 못하고 뭐 그렇고 옆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실 이때 좀 너무 급하게 좀 올라온 그런 측면이 있었죠. 2차 전지 섹터들 전반적으로 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 뭐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일단 뭐 보유를 해 보시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이 뭐 지금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죠. 일단 많이 빠졌고 기술적으로도 일단은 뭐 여기서 한번 여기 저 11월 달에 한번 그다음에 이때 1월 달에 한번 이렇게 쌍바닥 형태가 나왔으니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옆으로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또 뭐 2차 전지 쪽에 안 좋은 얘기 나오면 또 좀 밀리는 그런 모습도 나올 거고.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또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외에도 철강이라는 사업이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유럽 쪽이나 뭐 트럼프가 되면 또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요. 이 친환경 관련해 갖고 이 우리나라가 이 철강을 생산하는데 저 중국보다도 더 많은 탄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쪽에는 아예 지금 뭐 투자 자체를 안 하는 뭐 그런 펀드들도 많으니까요. 그런 쪽에서도 돈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단기간에 뭐 쭉쭉 치고 올라와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까지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니까 뭐 이쪽에서 매도를 하고 정리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일단은 뭐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현재 상태에서는 뭐 그냥 보유하면서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주요 저항선들은 지금 바로 위에 저항선을 머리에 이고 있죠. 지금 이때 62평선을 살짝 돌파했다가 60선을 깬 거는 벌써 이때 했겠죠.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에서 여기서 62평선을 깨고 난 다음에 쭉 하락했다가 지금 한번 회복하는 듯 했지만 그 밑에서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주들의 경우에는 추세가 이렇게 한번 뒤틀어지면요. 그걸 바꾸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뭐 답답하게 생각하고 하루하루 주가 이렇게 보시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없는 듯이 좀 이렇게 기다리고 시간을 좀 오래 좀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한다라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를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가 필요하겠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포스코 홀딩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은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네.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전문가를 모시러 가봐야 될 텐데 네. 그 전에요. 역시 또 오늘 레키쇼 주제 잊으면 안 되겠죠? 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5위는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아, 지금 1위에 대한 의견들이 좀 많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4위가 뭘까요? 4위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걸까요? 자, 4위는요? 바른 인성이었습니다. 예.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관심과 사랑이 있는데 인성이 삐뚤어. 관심과 사랑을 막 지독하게 하는 거예요. 너 오늘 어디 갔어? 왜 안 들어와? 그건 집착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랑 너무 하는 거죠. 근데 바른 인성이 아닌 삐뚤어진 인성으로 관심과 사랑을 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최악의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그쵸. 어린아이도 네. 엄마, 아빠한테 대부분은 좀 습득을 많이 하니까. 맞아요. 부모가 인성이 잘 갖춰져 있어야 아이들도 그런 걸 고스란히 배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부모님이 맨날 바깥에서 막 쌍욕을 하고 막 네.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아이한테만 잘해줘봤자 이게 안 됩니다. 아이들도 다 맞아요. 판단을 할 수 있다고요. 네. 야우님, 장모해커님 시사하기. 저도 반응이 좀 안 나오길래 너무 갔나 놀랐거든요. 그래도 반응을 해주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리고 저희 네. 시청자님 분들 중에서 네. 좀 사춘기 자녀분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네, 네. 소중한 나님께서 사춘기와 갱년기가 만나면 그야말로 전투태세라고.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엄마랑 사춘기 좀 심하게 알았나 봐요. 네, 많이 알았거든요. 저는 사춘기 맨날 거의 삐뚤어져가지고 거의 없이 그냥 지나갔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주먹이 매서울 것 같으니까 다음 전문가 모시러 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해 주실 전문가는요, 토마토 투자 클럽 김영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김영을 전문가님 연결된 거죠?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종목 진단 맡겨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볼 텐데, 요거군요. 조용문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기아입니다. 오늘 봐야죠. 오늘 기아 정말 갖고 계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네. 것 같아요. 아니, 기아가 이렇게까지 크게 빠지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7% 가까이, 와, 이거 낙폭이 점점 커지는데요? 이제 급락 중에서도 급락입니다. 이거 참 저 PBR 주들의 열풍 속에 쭉쭉 올라가던 대표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에 이렇게 빼버리니까, 이거 거의 고통? 공포 구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기아 12만원 깨졌고요. 오늘장 거의 7% 급락인데, 매수 가격이 12만원에 20%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얼마 전에 매수하신 건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배당락 이래 지수마저 빠집니다. 맞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기아 바로 좀 알아보죠. 전문가님, 기아를 갖고 계십니다. 오늘 상황이 참 이게 심상치가 않아 보이는데요. 기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은 시청자님께서 기아가 오늘 배당락인 걸 알고 계셨다면은 오전에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 단가 자체도 낮으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12만 원 정도면은 어찌됐든 이제 고점 부근에서 이제 진입을 하신 거라 단가가 낮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으신데 지금 이제 오전에 오늘 배당락으로 또 지정이 되고 그러면서 또 시장까지 상당히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전에 시작하고 나서 20일선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은 고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슬슬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위치에 됐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기아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이탈을 하고 나서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염두를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기아를 이제 좀 보시다가 21선 이탈하는 구간이 나왔을 때 단가가 조금 높으신 만큼 정리를 하시는 것이 저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흐름이 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이후에 이제 또 내일 FOMC에 대한 부분이 또 이제 대기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FOMC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또 매파적인 결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CPI, PPI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FOMC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매파적인 FOMC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이 예상이 우세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FOMC가 이번에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주도주 종목군들이나 혹은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군들은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추세를 깨버렸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11만 원 초반대까지는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내일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지지를 해주면서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11만 원 초반대까지는 하락을 할 수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저가가 11만 8,200원입니다. 11만 8,200원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저는 일단은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가에 잡으셨으면은 뭐 요 정도 근처 구간에서 자리를 잡아주면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저가에 잡으신 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청자님께서는 12만 원에 잡으셨고 높은 단가에 잡으셨기 때문에 현재 구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11만 원 초반대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그 구간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인 11만 8200원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일단 정리하는 쪽으로 대응하셨다가 향후에 재매수하는 전략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지켜준다라고 하면 일단은 1차 목표가 12만 5천원, 2차 목표가 13만 1천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아와 현대의 실적 굉장히 잘 나와줬고 뭐 저 PBR에 대한 수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또 좋은 이야기들로 많이 나와줬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다 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 기아와 현대의 어떤 좋은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와 주어야 되는 건데 올해 판매량 자체를 약간은 또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기아나 현대나. 그렇기 때문에 기아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점 이탈 시 정리.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반등 나온다라고 했을 때 1차 12만 5천원, 2차 13만 1천원 정도 구간으로 잡고 어느 정도 이제 구간에 왔을 때 매물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약수익으로 정리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아 오늘 배당락이래 참 많이 떨어지는 네. 모습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많이 좀 궁금하셨죠?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시총 5위까지 가면서 현대차를 네. 제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루 만에 이렇게 거의 7% 가까이 빠지니까 기아 갖고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세게 때린 거 아니에요? 아파. 지금 소리가 들려가지고 퍽퍽 소리가 들렸는데 네. 주먹이 확실히 맵긴 맵네요. 자, 그래요. 회계윤지 네. 잘 하시길 바라고요. 어머니 코웃음 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제가 회계했다 그러면 저희 엄마가 웃기고 있네 이런 소리 하시고 네, 어머님 제가 네. 이제 그거 잘 교육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네. 종목을 향해서 또 가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으로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제가 한번 채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홈스 데디님. 오늘 키워드가 딱 데디? 맞아요. 그쵸? 데디. 집에 있는 아빠? 하는 분이실까요? 윤성 FN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단가가 뭐죠? 14만 7,400원이고요. 아, 잠깐만요. 이거 2차 전지 장비주들 쭉쭉 날아갔을 때 네. 고점에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비중은 그래도 10%입니다. 음흠. 빨리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이거 앞자리가 네. 많이 바뀌었어요. 자, 7자까지 갔을 때 도대체 어떻게 버티셨을까요? 네. 한번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윤성 FNC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대응만 잘하면 충분히 저는 빠져나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뭐 시간만 조금 투자하면 빠져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윤성 FNC가 2차전지 장비 쪽이잖아요. 그러면서 작년 4분기에 역대 최대 분기 실적 달성을 하셨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성장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됐을 때 결론적으로 빠질 건 다 빠진 상황이거든요. 빠질 건 다 빠진 상황에서 반응이 한 차례 나와줬기 때문에 윤성 FNC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추가 매수 대응만 잘 하시면은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2차전지 종목들도 이 리튬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리튬 가격 바닥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상당히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뭐 4680 배터리라든지 2차전지 관련해서는 또 다가오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윤성 FNC는 추가 매수만 잘 해주시면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지금 최근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다가 매물 구간에 약간의 부담을 느끼고 지금은 살짝 추세가 꺾인 구간에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상태에서는 약간의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시 한번 힘이 들어가 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다음 매물 구간 정도까지 목표가를 두고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먼저 기다려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저가 지지 받는 걸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죠. 지금은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추세를 깨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시면서 확실하게 이러한 이제 횡보 구간을 그릴 때까지
지지라인을 잡아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지지라인을 잡아준다라고 해서 그때 바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수급, 어느 정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아주는 수급이 들어와 줄 때 추가 매수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1차 목표가를 어디로 두시냐면 딱 요 정도 12만 한 6천 원 정도로 이제 1차 목표가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목표가를 12만 6천 원 정도로 잡고 지지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급 들어갈 때 추가 매수 진행을 해서 대응하는 전략 일단은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뭐 결론적으로 2차전지 장비 쪽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어느 정도 저는 분명하게 분위기를 잡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워낙에 2차전지 이 아빠 엄마들 예, 오늘 또 주제에 맞게끔 2차전지 아빠 엄마들이 또 잘 가줬어야 줘야 됐는데 사실 이제 또 그쪽들이 잘 가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또 자식들 장비주들이 잘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장비주들은 또 이제 굉장히 알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잘 공부해서 또 이제 또 대학 갈 만큼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충분히 잘 나와주고 있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간 투자만 충분히 하면 2차전지 장비주들은 또 충분히 대응할 만한 구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당장에 뭐 급하게 생각하실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지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급 다시 한번 들어갈 때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1차 목표가 한 12만 6천 원 정도로 잡고 대응하시면은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시간 투자해보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의 전문가님께서 아주 센스 있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2차 전지 엄마 아빠가 못하고 있으니까 네. 자식들이 잘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김현우 전문가께는 안 여쭤봐도 1위가 경제력이 되겠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잘 매수만 한다면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점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로는 12만 6천 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 내용까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 한번 다시 가볼까요? 네. 홍스테디님, 아, 저 홈스테디인 줄 알았더니 홍스였군요. 홍스. 네, 감사합니다. 대응 오. 잘할게요. 시간은 제 편이에요. 제 이런 긍정적인 시간 너무 좋습니다. 꼭 탈출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리고 메이님, 우리 엄마는 그냥 딱 하나 하시던데, 에휴, 이거. 그래요. 제가 잘 따라했죠? 네. 자, 근경님, 그래요. 2차 전지 가장 시원하게 하셨는데, 좋습니다. 아니, 지금, 오후장 들어서 코스닥이 조금씩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이, 시총 1위인 에코프로 BM 쪽에서 맞아요. 올라가는 모습이죠? 오후장에 더 시원하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메이님께서 네. 창호행을 사랑한대! 이렇게 날려주셨는데, 사랑한다고 하고 나서부터 에코프로 BM이 슝 날아간다고 얘기했죠. 한 번 더 사랑한다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랑이 넘쳐야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맞아요. 주식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메인님, 저도 하트 하나 보내드리면서 다음 종목 진단. 아, 가기 전에 잠시만요. 왜요? 칼건해야죠. 오늘 또 3위 한번 공개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 오늘 3위가 오히려 더 궁금해집니다. 3위는 뭘까요? 자, 3위 할게요. 뭐예요? 인내심. 우와. 바른 인성과 관심과 사랑보다 이 퍼센테이지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18.7%. 이거 진짜 부모님들의 의견 아닌가. 키워보신 분들의 입장인 네.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윤계수님께서 저한테 네. 꼭 저 닮은 딸 한번 낳아보면 부모님 마음이 이해가 될 거라고 하셨는데 아니 아까 그 싸웠던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어제도 저희 아빠가 난 너만 잘 되면 늘 행복할 것 같다고 네.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그리고 네. 잠깐만요. 강혜사님께서 아주 어려운 질문 해주셨어요. 뭐죠? 에코프로가 아빠예요, 엄마예요? 하셨는데 에코프로가 엄마죠. 왜요? 모 회사니까요. 아, 자, 그러면, 똑똑하다. 다음 종목 추천 또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네. 유튜브에 개미와 꿀벌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아, 이것도 이번에 또 쉽지 않네요. 대원미디어를 갖고 계시거든요. 매수 가격이 그런데 17,600원. 20%입니다. 이거 주가가 지금 만원 조금 넘거든요. 네. 매수하신 지 1년 이상 되셨대요. 1년 이상 보유입니다 하셨는데 아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 정도 있었을 때가 그 17,000원, 18,000원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 그것도 많이 내려갔던 주가예요. 그쵸? 멀리 2021년쯤으로 돌아가면요. 그때 정말 무시무시하게 급등을 하면서 5만원, 6만원 가까이도 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이후로 주가가 계속 내려왔던 거죠. 자, 대원미디어 바로 좀 알아보죠. 전문가님, 대원미디어 바닥에서 좀처럼 올라가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대원 미디어가 이제 또 사업하는 게 이제 뭐 닌텐도 같은 이런 이제 게임기들, 뭐 그다음에 뭐 이제 애니메이션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캐릭터들, 뭐 짱구나 뭐 그다음에 뭐 도라에몽 이런 이제 또 캐릭터들의 한국에 이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또 사업을 진행을 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뭐 잘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작년 실적을 봤을 때 계속해서 약간은 좀 감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뭐 애니메이션이나 혹은 뭐 게임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신작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특히나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IP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밀리의 서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스터 블루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상승이 잘 나왔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웹툰이나 혹은 뭐 애니메이션이 단순히 그냥 웹툰과 애니메이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드라마로도 제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게임으로도 나오고 굉장히 이제 이 IP를 활용을 해서 무궁무진하게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애니메이션이나 뭔가 이제 컨텐츠 쪽은 IP가 굉장히 좀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형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유통 쪽으로 조금 더 사업에 이제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좀 크게 형성이 안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원 미디어는 지금 실적도 약간 좋지 않은 부분들, 그 다음에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모멘텀이 부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은 문제가 될 것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래도 저가 12,000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 횡보를 해주면서 흐름을 만들어주다가 고점까지 올라가 줬는데 여기에서 물량이 그대로 다 빠져나와버렸어요. 차익 실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물량들을 뱉어내면서 하락을 해버리는 거고 지금 바닥 구간까지 온 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주고 이전과 같은 흐름이 나타나 주어야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전과 같은 흐름이 나와주려면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무언가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모멘텀이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뭐 IP 사업을 좀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성장성을 좀 대형 미디어도 나타내 줘야 되는데 일단 지금 당장에는 그런 사업성을 보여주는 것들이 조금 부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원 미디어는 아마 현재 구간에서 바닥을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상당 시간 기다리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원 미디어는 저는 해칭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시면서 대원 미디어의 비중을 조금씩은 줄여놓으셨다가 지금 한 20% 정도시니까 5%에서 10% 정도까지 줄이시면은 향후에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정도로는 대응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해칭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대한 해칭을 해놓으시다가 뭐 향후에 뭐 웹툰이나 뭐 드라마 쪽이나 이런 섹터군들이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오면 컨텐츠 쪽이 상승이 나오면 같이 또 흐름을 탈 수가 있거든요. 그 같이 또 이제 흐름을 탈 때 어느 정도 또 이제 비중을 많이 낮춰놓은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유효하지 않을까. 지금은 뭐 정리나 혹은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매력도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생각이 되어서 일단은 조금 더 이제 시간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시간 투자 하시는 것보단 그래도 조금 다른 종목 쪽으로 수익을 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라고는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최우선 전략은 해칭으로 그러면서 비중 줄여 넣으셨다가 향후에 대응할 만한 구간 왔을 때 대응하는 쪽으로 그렇게 전략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원 미디어 살펴드렸습니다. 참 어려운 구간에 있는 대원 미디어였는데요. 살펴주신 내용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보니까 저 결혼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얼른 가셔야겠어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안 가려고 안 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아스날 출구님께서는 멀리서 찾지 마세요. 같은 직장만 아니면 됨 하셨는데 그리고 바로 밑에 조혜인님. 네. 읽어주세요. 같은 직장에서 찾아보세요. 저희는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는 건가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이렇게 상반된 의견들 알겠습니다. 자, 강혜상님 두 분 잘해보세요. 뭘 잘해봅니까? No. 자, 릴렉스님. No, no. 저 공개적으로 까인 거예요?
아, 부드럽게 얘기하던가. 노! 어, 재밌네. 자, 리렉스님, 차우혜권님. 네. 네, 반갑습니다. 아, 메이님께서 증권가 1등 미남 형은 카리나 정도는 돼야 된다고. 아, 그래요? 이분은 안티이신 건가요? 최근에 근데 이분 뭐 생기셨잖아요. 자,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종목으로 네. 가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갈까요? 바로 한번 짧게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순희님의 종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SKC고요. 오늘 들어가신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가격이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12만 7천 원이시고 비중 20%입니다. 요즘에 많이 갔거든요. 네. 이 종목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SKC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짧고 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KC는 지금 이미 이전 매물 구간까지도 상승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좋은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다 해준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규 매수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많이 위험한 위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는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인 SKC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문가님과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아, 오늘 시간 진짜 빨리 가네요. 아, 이거 저 김혁일 전문가 보내드리는 것도 아쉽고 우리 그 토마토의 칼이나 윤재코와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요즘에 아주 윤재코 아스날 최고님과 함께 대단한데요. 칼이나 치고까지 그대로 받아들이려고요. 네. 저는 알겠어요. 네. 아, 놀리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네. 랭킹쇼 주제 1위와 2위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 설문조사했는데요. 1위와 2위를 공개해 주시죠. 어떤 걸까요? 1위가 역시 많은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경제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못지않게 1위로 의견 나왔던 그쵸? 자녀와의 소통도 소통. 있네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산적인 답으로는 자녀와의 소통을 꼽고 싶으실 텐데 네. 현실적으로 경제력을 꼽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 이재필 전문가님께서도 현실적인 답과 실제 좀 필요한 건 다를 수 있다라고 맞아요.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제력 그만큼 이 수익을 우리가 또 바짝 챙겨야 되겠다라는 네. 각오를 한 번 더 다지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네요. 소레이님께서 주식이 올라야 가정이 평화롭다고 그래요.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 랭킹쇼 아쉽게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뭐 그 멘트 없나요? 아, 진짜 쉬운 진단 오후 4시에 또 시간 있습니다.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나 종목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저희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이전까지는 꼼꼼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